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나라냐? 라는 비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다! 라고 만들어야지. 답이잖아. 그렇죠. 이게 나라냐고 맨날 하면 뭐 할 거냐고. 정치가 인간에게 만나서 한탄하는 것이 뭐 할 거냐고. 네? 욕설과 함께 이런저런 비탄만 해서 끝나는 일이라면 뭐 할 거냐고. 그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을 딱 움켜주고,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촛불행동의 국민조직이 되고, 혁명적 동력을 끌어낼 것이고, 그것을 완수했다고 하는 자랑함이 생길 것이고, 주권자로서의 전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촛불행동은 단순히 어떤 이 단체한테 하나가 아니라, 국민적 조직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행동에 의해서 촛불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사상적 구호가 됐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냥 그 다른 나라에는 candlelight, 우리 영어로는 candlelight action입니다. 우리 촛불행동의 이름이. 근데 candlelight service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모하거나 또는 애통하거나 그 정도는 끝나요. 근데 우리는 거대한 사회적 동력을 의미해요. 굉장히 단어. 그래서 그래서 이 제가 일본에 코로나 이기 전에는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주말을 나쁘는 경험을 갖지 못했어요. 일본 생명이 났던 거 이런 없잖아. 네. 60년대 암호 투쟁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 그냥 지역화되어버리고 중앙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철학자가 있어서 꽉 붙잡고 있고 일본은 보통의 시민들은 그냥 순종적인 존재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는 일부의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 파시스트들의 그 가문들이 꽉 쥐고 있는 거죠. 일본 전체 국민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겉으로 그래서 착한 사람이지. 여기는 무력한 존재. 그래서 그 안에는 무력하지만 양심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대를 계산하지 못해서 제가 동경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책상 의자 옮기는 사람들이 70대, 80대. 다행히 우리는 국군은 아닌 것 같아요. 최고 다행. 그래서 갸누르 카메라고 해서 그 촛불 혁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세계 혁명사에 우리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성과 의식과 의지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촛불 혁명의 정치학교에서 기본 뼈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이 위대한 포부를 이걸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정치가 제가 얼마나 올망졸망해졌느냐 하면 지난 대선에도 역대 대선 가운데 어떤 역대 대선인지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 대선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조차도 통일된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미래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 하나 있었다고 생각했죠. 재벌 해체. 재벌개혁.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거든요. 광화문에서.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재벌개혁이 싹 사라졌어.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재벌의 중심에 대해서 자본의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체제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본에게 다 넘겨주고 부담도 국민에게 그래서 민생 자체의 무능이 아니라 민생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같은 날 수밖에 없죠. 남남미 국민들한테는 40몇 프로 기업들한테는 40몇 프로 깎아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자본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영역을 사유화시키고 사적 이익으로 기업의 이익을 넘겨주고 그 점점 국민들은 매달릴 데도 없어요. 공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하자는 게 공적 공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국 직장에서 느껴졌겠지만 촛불이 혼자 들어서 그런 풍경이 안 나오죠.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게 시민들이 만드는 공적 공간의 위대함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위대한 포부, 위대한 담론이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 정치의 굉장히 심각한 비극입니다. 무슨 뜬구름다는 소리야? 그 아니에요. 위대한 담론은 DJ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DJ에서 끝났죠. 한반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끌어안았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 이어받았죠. 그 다음에 점점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왜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상상력, 위대한 정책 상상력이 자기의 권리인지는 모르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무슨 뭐 중요해? 무슨 밥을 먹이죠? 먹여주지요.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젊은이들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섬이잖아요, 지금. 섬이잖아요. 딱 요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리적 사유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일민족 투쟁을 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과 평양과 동경과 런던과 뉴욕과 중경과 모스크바와 다 있어요. 그렇잖아. 오늘 루즈벨트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처칠은 어떻게 하고 있지? 마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자스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거야? 네. 레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이걸 생각 안 하면 나라의 민족 독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3의 임시정부는 혼자 존재한 게 아니에요. 국제적 연대성에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중국 혁명도 참여했고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국제적 연대도 있었고 근데 그런 세계사적 사유가 완전히 박탈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화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문제도 굉장히 좁은 거죠. 머릿속에 서울, 부산, 평양도 안 들어있어요. 평양 들어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의 위대함을 꿈꿀 수 있을까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죠.